안녕하세요. 석구입니다. 기타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과연 기타 스펙이 전부일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이 통기타라는 악기에서 스펙이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목재가 합판이냐 원목이냐,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재 자체, 이제 어떤 등급의 목재인지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목재인지에 따라서 통기타의 스펙이 나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통기타라는 악기가 같은 스펙이어도 소리가 천차만별로 다르기도 합니다. 역시 그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게 되는데요. 어떤 브랜드의 기타는 이제 앞판이 원목인 탑솔리드 기타가 30만원짜리인 것도 있고 뭐 40-50만원대도 있지만, 마틴이나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탑솔리드 기타도 70-80만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?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차이는 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기술의 차이, 그리고 목재의 보관 상태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? 바로 이 기타 스펙이라는 게 기타 소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. 통기타는 결국은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주하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또 그 사람이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, 당연히 소리가 내가 듣기에 좋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기타를 연주할 때 이 연주감이 좋은 것, 나에게 맞는 기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기타를 선택하시는 것을 제 추천해드립니다. 어떤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연주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그 우선순위들이 결정되게 되는데요. 남들이 말하는 우선순위도 당연히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타를 쓰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타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 통기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기타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혹시 이러한 나에게 잘 맞는 악기를 고려하신다면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또 직접 만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. 다른 무엇보다 저희 통기타 이야기와 같은 통기타 전문점에서 구매하시기를 가장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구입한 기타를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. 그런 부분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통기타 이야기 방문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좋은 기타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